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 제가 좀 차려입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 2월달에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쇼킹 초킹한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켓컬리의 컬리 다들 아시죠? 그 컬리의 프리미엄 뷰티 플랫폼 뷰티컬리에서 이번 역대급 뷰티컬리 페스타가 열립니다. 여러분, 뷰티컬리는 마켓컬리 이용하시면서 탭 한 번씩 눌러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컬리 앱에서 뷰티컬리 탭을 누르시면 정말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들, 특가, 그리고 연령대별 추천템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화장품 구매하실 때 올영에서 세일할 때만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세일하니까 사긴 사는데 진짜 최저가인지는 모르고 살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뷰티컬리 페스타에서는요, 요즘 가장 사랑받는 70여개 브랜드에 무려 100여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들 대상으로 최저가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해요. 아니, 뷰티컬리 이번에 진짜 작정하고 준비했네요. 뷰티컬리 페스타 최저가 챌린지인데요, 올리브영보다 비쌀 경우 차액 100% 보상.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보상 대상 상품은 행사 기간 중 뷰티컬리 앱 내에 최저가 도전 스티커가 붙은 상품들이라고 해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여기서 제일 싸다고? 하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굳이 다른 세일 기다릴 필요 없이 이번 2월 뷰컬페에서 최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제가 또 한 컬리 하지 않겠어요? 제가 뷰티컬리에서 쇼핑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제품들을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강추드릴 수 있는 제품들로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뷰티컬리에서 구매하면 이렇게 예쁜 패키지에 담겨져 오는데요, 제가 집에 이게 한 몇십 개 있어요. 스킨케어부터 색조, 바디, 심지어 백화점 브랜드도 엄청 많다는 거. 최저가인데 뭘 국민은행? 그럼 바로 렛츠 기릿 잇!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굉장히 많으니까요,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요, 아워글래스. 뷰티컬리의 베스트 아이템, 아워글래스 팬텀 볼륨아이징 글로시 밤입니다. 무려 아워글래스, 말해 뭐해, 퀄리티는 보장되죠? 16컬러로 이번에 신상 컬러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물기 촉촉한 립에 광택 있는 발색으로 한동안 SNS에서 많이 언급됐던 제품이죠. 아워글래스는 색조에서 대표적인 비건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볼륨아이징 글로시 밤은 색상이 16가지에 고르는 재미가 쏠쏠한 제품인데요, 제품을 바를 땐 케이스 아래 부분을 돌려 사용하시면 되고 딱 사용할 만큼만 돌려 문질러서 발라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택 하나만큼은 이 제품을 따라오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입술에 바르는 순간 제형이 입술 주름을 예쁘게 채우면서 탱글탱글해집니다. 색상이 16가지나 되는데 뭘 사야 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써봤지 않겠어요? 추천픽 골라드릴게요. 우선 호불호 없는 헤이즈. 배우 이청아님도 즐겨 사용하는 컬러라고 하는데요, 웜톤 피부라면 휘뚜루마뚜루 데일리로 쓸 수 있는 맑은 레드입니다. 다음은 봄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뮤트 핑크 슬립인데요, 특히 이번 봄은 핑크 핑크빔 뿜뿜 제품들이 잔뜩 출시됐죠. 반짝반짝한 핑크 블러셔와 함께 사용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핑크고, 웜쿨 치우치지 않은 톤팡이 핑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자주 손이 가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1번 디자이어인데요, 요거는 모브 핑크 컬러인데 공원 발색보다 실제 발색이 좀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에요. 제가 오늘 바른 컬러도 바로 디자이어입니다. 요즘 분홍 토끼립 컬러들이 유행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살짝 톤다운된 차분한 토끼립? 원래 이 컬러가 여쿨에게 잘 어울리는 컬러인데요, 제가 오늘 피부 화장을 19호 정도로 화사하게 했는데요, 밝은 피부톤이라면 뭐 웜쿨 상관없이 잘 어울리실 만한 컬러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할 제품은 쿠션인데요, 와, 이 제품이 여기서 최저가라고? 바닐라코의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모이스처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환절기에도 각질 부자 잠재워준다는 쿠션이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왜 여기서 나와?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처음 피부에 딱 올렸을 때의 매끈 화사한 표현이 특징인 제품이죠. 특히 다크닝 없이 오래 유지되는 깨끗한 표현과 유지력이 큰 장점인데요, 기초한 뒤에 양을 조금만 묻혀 가볍게 발라주면 속광은 살아있으면서 촉촉하고 탄탄하게 피부 표현이 됩니다. 커버력이 높은 편이라 몇 번 더 두들겨주면 웬만한 잡티는 싹 가려지고요, 정말 피부에 착착 달라붙는 는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화사하게 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호수는 딱 맞게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21호 아이보리를 사용하는데요, 조금 화사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19호도 추천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이 바로 이 19호 쿠션입니다. 일단 색상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요, 저는 봄이나 환절기에 유분이 확 올라오는 복합성 피부인데 그런 점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쿠션이에요. 유분을 적당히 잡아주면서 속광은 살아있게 표현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 제품이 수정 화장용으로도 아주 유용합니다.
워낙 유명하고 매니아층이 두터운 제품인데요. 이번 기회에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원래 쓰셨는데 최저가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 놓치지 말고 겟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즘 엄청 핫한 스킨케어 제품이죠. 바로 VT의 리들샷입니다. 여러분, 리들샷 1000이 뷰컬에서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100샷에서 700샷은 최저가로 설정은 안 되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죠. 저와 컬리가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동네 사람들아, 리들샷 비싸게 사지 말라고. 리들샷은 정말 정말 작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시카리들이 피부 속에 쏙쏙 흡수돼서 모공과 피부결을 케어해주는 제품인데요. 입소문이 자자하게 나면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공을 쫀쫀하게 해준다고 난리가 나서 지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은 리들샷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리들샷 300은 3일에 한 번, 700은 일주일에 한 번 사용, 1000은 리들샷 중 가장 고함량으로 케어하고 싶은 국소 부위에 사용하는 집중 케어 제품이에요. 함량이 높을수록 조금 따가울 수 있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100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00은 얼굴에 바르면 은은한 따끔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카리들이 피부에 흡수되면서 잠깐 느껴지는 거고, 금방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면서 탱글탱글 팽팽해진다고 해야 하나? 모공이 서로 쫀쫀하게 붙으면서 탄력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리들샷의 효과는 다음날 아침에 세안할 때 느낄 수 있는데요. 피부가 진짜 매끈 탱탱해진다고 해야 되나? 손으로 만졌을 때 다른 게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 이거 써보고 따가워서 괜찮나?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피부,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 장바구니에 당장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뷰컬에서 리들샷보다 더 탄력 케어를 쫀쫀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콜라겐 리들샷 300샷을 선론칭할 예정이라고 해요. 올인원 3스템 마스크는 VT 자사몰과 뷰티컬리에만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제가 최근에도 아주 강추했던 샴푸죠. 로마 샴푸입니다. 이번 뷰컬패에서 너리싱 샴푸를 큰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해요. 로마 샴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로마는 정제수보다 알로에베라 입즙을 더 높은 비율로 사용해서 자연 유래 성분을 다량 함유한 착한 성분의 헤어케어 브랜드입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생산하고 피타 비건 인증을 받은 비건 헤어 브랜드인데요. 보통 이런 착한 성분의 비건 브랜드들은 사용감이 뻑뻑하거나 세정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로마 샴푸는 국내에 런칭되었을 때부터 입소문을 엄청 탔어요. 특히 세정력이 좋다는 소문이 많았는데요. 청담 헤어샵에서부터 입소문을 쫙 타고 이렇게 유명해진 브랜드입니다. 특히 이번에 구매하실 수 있는 너리싱 라인은요, 매일 드라이나 열로 손상될 수 있는 모발을 데일리로 케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영양 라인이고요. 샴푸를 했을 때도 모발이 처지거나 기름지지 않아서 저 같은 지성 두피들도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랑 배향이 나서 향기도 너무 좋고요. 이미 뷰티컬리에서도 2천여 개가 넘는 후기가 있는 만큼 믿고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샴푸 유목민들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소개할 제품은요, 요즘 한국에서 완전 뜨고 있는 스웨덴 브랜드죠. 라브르켓의 립밤 아몬드 코코넛입니다. 패키지가 감각적이고 예뻐서 선물용으로도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라브르켓은 스웨덴 서부 해안에서 만든 천연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인데요. 성분만큼은 정말 최고만 사용하기 위해서 스웨덴 청정바다의 자연 유래 성분을 엄선해서 만든다고 해요.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100% 스웨덴에서 제조 생산되는 브랜드입니다. 스웨덴 바다가 바람도 세고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피부를 보호하고 보습하는 데 탁월한 제품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 대표 제품이 바로 이 아몬드 코코넛 립밤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품에는 이렇게 고유의 숫자가 써져 있는데요. 제품이 만들어진 순서를 적어놓은 거라고 해요. 스위트 아몬드 오일, 코코넛 야자 오일처럼 입술을 촉촉하게 오래 유지시켜줄 수 있는 성분들을 사용했고요. 무겁거나 꾸덕하지 않고 가볍고 촉촉하게 발립니다. 향은 아몬드 볶는 것 같은 살짝 고소한 향이 나는데요. 거의 무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요. 패키지가 고급스러워서 가지고 다니는 맛이 있는 제품이에요. 국내에서는 갤러리아에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인데요. 뷰컬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이미 2600여 개의 리뷰가 증명해주는 제품입니다. 저도 요즘 맨날 이거 쓰고 있는데 완전 대만족. 립밤 찾으시는 분들 강추. 여러분, 이제 봄이 다가오면 점점 무너지는 화장, 번들거리는 피부, 저의 봄 여름 화장을 꽉 잡아줄 아이, 바로 Estée Lauder Double Wear Foundation. 뷰티컬리에서 최저가입니다.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디럭스 3종 미니 세트와 펌핑기까지 증정해주는 엄청난 구성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색상은 8가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19호에서 21호 사이에
위해 인기가 많은 베스트 컬러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더블 베어 파데는 밀착력과 커버력, 유지력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더블 베어 파데를 미스트 뿌린 스펀지에 적셔서 발라주면 모공에 주름까지 싹 펴주면서 매끈한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고정시켜주고 나면 여름에도 파데가 무너지지 않고 딱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강철 같은 유지력 하나만으로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보시면 잡티를 완벽하게 가려주면서 벨벳 같은 피부 표현을 해주죠. 여기에 광을 좀 내고 싶다면 앰플을 살짝 섞어서 광 내고 싶은 부위만 톡톡 두들겨 주셔도 됩니다. 이 더블 웨어 파데는 펌핑기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펌핑기는 물론이고 3종 세트까지 증정이 되는 구성입니다. 이거는 못 참죠. 봄, 여름 파데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너지는 화장 싫다 하시는 분들, 더블 웨어 파운데이션 이번 기회에 겟하시길 바랄게요. 뷰티컬리에서 헤어 제품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도 매일 드라이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모발이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뷰티컬리에서 저 이거 써보고 완전 반했습니다. 드라이하고 나서 머릿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룸클로스의 벨벳 너리싱 헤어 트리트먼트예요. 포도 추출물에 11가지 펩타이드, 5가지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서 영양감이 풍부한 제품 인데요. 이 제품이 요즘 미용실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제가 최근에 샵에 컷하러 갔는데 이거 쌤들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몽클로스는 프랑스어로 나의 포도밭이라는 뜻인데요. 프랑스 남부의 포도밭에서 두피 케어 원료들을 엄선해서 만드는 프리미엄 헤어 케어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트리트먼트가 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샴푸한 다음 물기 좀 짜주고 트리트먼트 발라준 후에 4-5분 정도? 조금 놀다가 헹궈주시면 끝! 향도 산뜻하고요. 저는 사용감이 깔끔해서 요즘 매일 쓰고 있는데요. 진짜 드라이를 하든 스트레이트너를 쓰든 머릿결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푸석푸석한 느낌도 없고 덜 건조해요. 마지막 제품은요. 이거 제가 쓰는 거 보여드리기가 민망해서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보여드려야겠다 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투스노트의 치아미베 화이트닝 겔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스케일링 받고 나서 생각을 한 건데 이게 깨끗하고 환한 치아, 특히 웃을 때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는 게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케어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쓰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쓰기 쉽습니다. 화이트닝 겔은 개구기, 투명 파우치, 주사기 형태의 화이트닝 겔 이렇게 구성되어서 오는데요. 개구기를 착용한 후에 화이트닝 겔을 구석구석 도포해주세요. 한번 사용할 때 주사기 절반 정도를 사용해주시면 충분하고요. 도포 후에 한 30분 정도 지나면 개구기 빼고 물로 깨끗이 헹궈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틈날 때마다 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사용해주려고 하는데요. 한 3일차부터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긴 거 볼 거 하나 켜놓고 요거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챙겨보거든요. 그거 보면서 있으면 시간이 순삭? 치아 미백 관리 집에서 좀 편하게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효과를 좀 보고 있어서 확실하게 추천드립니다. 추천? 짜잔! 이렇게 해서 2월달에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뷰티컬리 페스타 그리고 저의 추천템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많은 제품들 그리고 이외에도 정말 많은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최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세일들이 생긴다는 게 반갑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뷰티컬리 페스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쿠폰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었죠? 뷰티컬리 데이지 시크릿 쿠폰을 공개합니다. 구매 금액 상관없이 뷰티 카테고리 20% 할인이고요. 최대 15,000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2월 21일 총 7일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뷰티컬리 데이지라고 쿠폰 코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구매하고 싶으셨던 거 장바구니에 싹 담아놨다가 쿠폰까지 알차게 쓰시길 바랄게요. 뷰티컬리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성분이나 기능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입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낯선 브랜드들도 제가 믿고 써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인기가 많은 제품들도 만나볼 수가 있어서 기획전이나 할인하실 때 여러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뭐 살 때 올리브영 말고는 뭐 딱히 살 데가 없어서 세일하면 사고 아니면 못 사고 그랬었는데 근데 뷰티컬리에서 생각보다 할인도 많이 하고 백화점 브랜드들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어서 제가 요즘 마켓컬리 장 보다가 뷰티컬리 템 누르고 개미지옥처럼 빠져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내 장바구니 터진다 터져. 그럼 여러분 이번 2월 역대급 뷰티컬리 페스타 쇼핑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알찬 쇼핑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